새벽이면 바다로 조업도 나섭니다. 섬살이 3년 차에 접어들 때쯤 마을 주민들의 권유로 낙지잡이를 시작했답니다. 참게, 이게 낙지 미끼 쉽게 말하네. 이렇게 바다에 낙지가 이렇게 가면 이걸 낙지가 이거 탐나서 이렇게 탁 물어요. 먹으려고. 그래갖고 잡아당겨도 먹을 욕심에 물고 있어. 끝으로 딱 뜨는 게. 보다 수고라니까. 주낙을 이용한 낙지잡이는 물때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요. 갯벌에 물이 든 새벽에 두어 시간 빠르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애들이 이제 어느 만큼 가서 이제 잘 유인해갖고 와서 낙지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용병들이에요. 잘하고 와라. 밤에 갯벌에서 나와 먹이를 잡는 낙지의 습성을 이용한 어업 방식으로 주낙을 끌어올릴 때 따라 올라온 낙지를 뜰 채로 빠르게 낚는 게 포인트. 아, 이거 잘 봐야겠어요. 네? 눈을요? 힘껏 떠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는 걸 일단 확인해야 돼요. 맞습니다. 다리가 엄청 길지, 감독님. 그래서 세발낙지야. 손이 좋아가지고. 오직 바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 아, 손맛이 어떠세요? 아, 진짜 짜릿합니다. 어, 얘 도망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어. 와. 낙지다. 크다 커. 넉넉한 품만큼이나 많은 것을 내어주는 바다. 그 바다가 두려운 적도 있었죠. 처음에 왔을 때는 항상 긴장해요. 긴장. 모르니까. 어디서 깔아야 될지, 현지 위치가 어딘지. 그래가지고 막 시작해갖고는 처음에 와가지고 한번 와서 겁나가지고 군 6개월 다시 배 놔두고 안 했지. 뭐 돈을 못 벌어서 속상한 게 아니고 너무 안쓰러운 거야, 남편이. 애쓰는 게 막. 눈물이 나도록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제발, 아, 제발 오늘은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불빛 하나 의지해 스스로 터득해야 했던 낯선 바닷일. 익숙해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더랍니다. 나왔다, 고기. 우와. 어. 한 번에 두 마리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다에 나오는 걸 즐기게 됐죠. 언제나 실력이 늘어나. 그래도 참고 하니까 조금씩 실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잘 잡아요. 놓쳤어. 왜? 놓쳤어. 놓고 도망갔어. 어떻게요, 놓치면? 혼자 내일 잡아야지, 뭐. 더 커서 와야지. 더 크면 잡지. 이젠 제법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낙지가 잘 나오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늘 데이트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랄까, 돼가지고 그냥 우리 놀러 나온 기분? 노력한 만큼 보상도 확실히 따르니 웃음이 날 수밖에요. 오늘도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까요? 45개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네. 고생했습니다. 45개. 짠! 목포 최고. 당신 최고. 섬에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친 몸에 기력 보충하는데 낙지만한 음식이 없죠.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가 낙지 총침이거든요. 배추를 넣고.
야들야들한 세발낙지와 달큰한 알배추가 새콤한 초장을 만났으니 입안의 군침 절로 도는 별미 중에 별미죠. 시원한 연포탕까지 한 소금 끓여냅니다. 아따 뭔 낙지? 이 또한 섬에서 누리는 특권이요 행복이죠. 입안 가득 호사를 누려봅니다. 진짜 맛있다, 그지? 어? 사실 낙지는 부부에게 음식 그 이상의 의미라는데요. 애들한테는 한참 돈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은 안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활이 안 맞나? 가야 되나? 떠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낙지 때문에 다시 이제 가정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낙지가 나를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끌고 계셨던 그런 거죠. 선덕이 잘했지? 어, 잘했지. 정말? 어, 그래. 잘했지. 만만치 않았지만 살길 내어준 곳 또한 바다였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섬살이. 슬기롭게 잘 살아낸 덕에 조금 고단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다는 부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답니다. 첫째는 오길 잘했다. 두 번째는 얘가 내 일터구나. 바다는 질리지가 않는다. 항상 바다다.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진짜. 돌이켜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아 눈물 나네요. 구비구비 돌아왔던 14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잘 서로 의논해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도 숨차게 달려온 당신에게 잘 견뎠노라 위로를 건네는 곳. 그 바다에서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을 삶을 이어가는 생계 터전이죠. 낙지 무덤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무덤 팔 것 같아. 와. 우와 크다. 크림낚시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스승이시니까. 오, 좋은 날이요. 오늘이 좋은 날.